본인은 기술로 먹고 살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쉽게 얘기해서 사물을 보고, 뭐 이렇게 따라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목숨은 목숨은, 예. 무슨 말인지, 예. 예. 들으시죠? 예. 제가 목소리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숨이면 목수고,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인자 사주는 없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뭘 운영하세요? 본인은? 네. 맞습니까? 네. 네. 얼마나 됐어요? 운영하신 지는? 3년 조금 안 됐어요. 3년 조금 안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접으셔야 돼. 그래요? 접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흡수가 된다든가 뭐 동업 형태든 뭐든 뭐 어디 업체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데? 지금 강아지 집만 강아지 집 진짜 목수가 많네요. 집만 만들어요? 네, 뭐 계단도 만들고 네. 원단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요. 원단으로요? 네. 아 요즘에 그 애견샵에 가면 그 이쁘게 네. 이렇게 막 천이랑 네. 그 했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거 만드시는 거예요? 네. 원래 옷을 했었는데 옷이 안 돼갖고 옷을 했었어요? 네. 의류를 주로 30년 정도 했죠. 의류도 쉽게 표현하면 길게 보면 5년 전 5년 전으로 보면 내려가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어도 이제 내가 접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본인이 접어야 될 시기가 온 건데 내가 또다시 지금 병영을 그럼 두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 막혔어요. 이제 그 30년을 지금 하셨다 그랬잖아요. 30년을 30년을 하셨는데 본인이 사업자로서 계속 해오셨어요? 아니요. 그 직장생활 그죠? 아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인자 사주 운영할 사주가 없어.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30년을 해왔으면 그냥 그대로 가셔서 뭐 공장장이 된다든가 책임자가 된다든가 한마디로 책임자나 공장장은 말 그대로 장이지만 미치 아닙니까? 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형태를 그냥 살아가셔야 되는 사주인데 예, 내가 이제 뭐 욕심이 나든 뭐하든 나도 어느 정도 하면은 내 걸 가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3년 됐다 그랬죠. 네, 3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풀어지네요. 3년 전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아 낀 거야, 본인이. 죽을 수, 망할 수 하거든요. 죽을 수는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는 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근데 망할 수에 오면 제가 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망할 수 오면 사람이 막 용기가 생기고 기회가 와요. 그래서, 아, 뭐든지 내가 하면 이제 잘 될 것 같아. 박자 딱딱 맞아. 예, 그래서 시작을 쉽게 하게 돼요. 뭔가 계기도 찾아오고 근데 희한하게 예, 망하죠. 그러고 나서 후에 딱 한 대로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때 내가 뭐에 홀렸지. 지금 딱 그 짝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뭐에 홀린 해가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퉁틀어서 그냥 5년 안에 섰었어. 그 해는 일단은 그 해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도 안 되고 본인은 뭘 하면 그냥 내 사주에 1인자 사주 내가 사장 사주예요. 쉽게 사장 사주가 없기 때문에 머리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뭘 시작하면은 안 돼요. 본인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로 먹고 살고 뭐 목숨은 목수고 뭐 철을 다루면 철을 다루고 뭐 기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뭐 공업사도 기술이고 그죠? 그런데 남 밑에서 기술이지 네. 내 장사로 내 손재주로 먹고 살라는 사주 팔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접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망설이면 이거 시간만 계속 가, 뭐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이직도 하지만 뭐 꼭 그래서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본인 사주 팔자에는 그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으니까 당연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지금 하는 일은 밀어놓으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 돈을 쓰게 쓰셨겠죠. 아니 지금 막 너무 이렇게 빚이 많아서. 그 뭐 시작하시면서 빚을 지신 거예요? 하면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리막을 타려고 내가 내 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생기고 뭐도 생겼는데 지금 이 빚 때문에도 뭐 때문에도 망설여진다면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것이 낫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아
잘 될까라는 가능성 잘 보면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잘 될 것 같은 마음 없을 거예요. 좀 막막할 거예요. 힘들죠. 루트도 없고. 응. 솔직히. 네.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머리 사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은 말 그대로 잔머리거든. 사교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다 합하면 되잖아요. 애누리고. 그죠? 근데 본인은 그냥 정직, 우직. 응? 올해가 또 정직하고 우직한 소의 해인데 본인은, 예, 그래, 잔나비 뛰지만, 예, 그냥 나는 우직한 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성실은 하세요, 본인이.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루트와 방향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사주에는 그냥 내가 내 거라고 가고 내 걸 짊어지고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것이 아예 비치질 않아요. 근데 아예 비치질 않는데 그럼 나는 왜 시작을 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보다 보면 예, 맙니다 마. 운이 딸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망설여져요. 하면 되는데 아 안 될 수도 있잖아. 약한 마음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쳐. 지나고 나서 그걸 딱 봐.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 따는 해 죽을 수의 해가 또 와요. 운만 따는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는 내가 굳이 뭘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회나 생각들이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운이 따면 망설여지는데 그때는 망설임이 없어요. 아 되겠지. 잘 될 거야. 딱딱딱딱 계산해보니까 3박자가 딱 맞아. 예, 네, 그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돼서 쉽게 망해요. 그래서 3년 됐습니까? 3년 할까? 맞아요? 예. 네. 그냥 4년 차를 가지 마시고 그냥 올해는 우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네. 이대로 가시면은 본인도 뭐 가정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그래요. 이런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사랑은 창문으로 살며시 넘어 들어왔다가 어? 찢어지게 가난해지면 대문 열고 당당하게 나간대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응. 예, 지금 딱 그 짝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내 가정도 또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싸움도 잦을 거예요. 지금 안 사람이 접으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럼 접으세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들었어야지.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들린 게 있고 또 특히 제가 다른 거는 이제 괜찮은데 우리 큰애 앞으로 이 사업을 내놓고 있어요. 사업자를. 아 큰애 앞으로? 네. 큰딸 앞으로 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대출금이나 이런 거를 지금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망설여져요. 이거를 더 어떻게서라도 지금 말씀하세요. 뭐 좀 어떻게서라도 그거라도 좀 갚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될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좀 큰 거는 다 없어지고 몸이 힘든 것만 들어와서 이렇게 되더라고. 큰 거는 다 안 되고 네. 남지도 않고 몸만 힘든 것만 지금 들어오는 건 네. 당연하죠. 뭐 그것도 이제 사업이라는 게 업체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일을 주는데 굳이 안 남는 장사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장사는 또 단가가 세잖아. 그렇죠. 제가 안 봐도 알겠어요. 본인은 단가가 약하잖아. 네. 그죠? 급한 대로 빨리 취한다. 그럼 당연히 싼 데다가 힘든 일을 주지요. 네? 남들한테 500원에 해야 되는데도 할까 말까 하는데 여긴 300원에 해주니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런 일을 찾아오니 난 남는 것도 없고 몸만 피곤하지. 그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삭는 거예요. 맞아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뭐가 해쳐지는지 아세요? 건강이 해쳐집니다. 그래서 망할 수 죽을 수에서는 예? 아니다 싶을 때는
지금이라도 좀 알게 됐잖아. 근데 본인 스스로도 아 아니었나 라고 했을 거고, 또 옆에서 와이프가 그렇게 말렸을 거고. 네, 많이 말렸어요. 네? 싸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뭐가 흩어집니까? 또 가정이 흩어지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에서는, 제가 아까 했다고 통틀어 5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것들이 3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그것들이 2년 전부터 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2년의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예, 그 수에 본인 딱 걸렸어. 발목이 잡혔단 말이에요. 응? 그럼 앞으로 뭐 제가 뭐 어떻게 저기 눈으로 안 보이나요? 전혀? 네. 말은 그냥 점사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신의 말이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살 길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얽히고 설킨 거 지금 그 상태예요. 딸내미 앞으로 사업자라서 내가 오너지만, 그죠? 지금 빚도 져놓고 모두 해놓고 나서 이거라도 어떻게 애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마누라는 또 막 지금 난리치고, 또 그래서 사회 안 사내서 서로 나올 거 뻔하고. 아, 솔직히. 그리고 본인은 몸이 힘들고 남지도 않은 일을 하고 보람도 없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사방에 다 얽히고 설킨 거예요. 내 건강까지도. 그러면 너무 얽히고 설킨 것을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한다면 더 엉켜요. 그냥 물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돼. 너무 엉키면 못 풀어요, 사람이. 힘들도 너무 엉키고 골마 터지면 힘들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서가 아니라 덜 골맞을 때 손을 대줄 때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뭔가 방법이 있어요. 구슬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없어. 구슬해도 본인은 그냥 이를 내려놓으라는 공수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원에 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응? 뭐 치성을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뭐 식구 구태놓고 나서 사업 접어 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사업 잘 될 거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곳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법은 지금 이렇게 얽힌 거를 갖다가 마음 아파도, 딸한테 좀 미안해도, 본인이 우직함으로 또 열심히 성실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쳐 보세요. 저한테 잘못하신 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못 자르듯이 에이 하고 펼쳐버리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점사로 봤었어요. 조금 절망스럽게 정말 힘드신 분을,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편하다. 일단 사람이 비워야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 그릇에, 이게 본인 보기 이 그릇에 썩은 것들만 채워지는 거야. 여기서 자꾸 내가 휘청휘청 대봐야 냄새만 나요. 비워버리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 엉킨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질 겁니다. 응? 또 와이프랑 지금 다 싸움에 다투고 뭐뭐 하지만 점사로 봐도 응? 뭐 이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로 가면은 이별이고 본인은 내년에 건강도 잃습니다. 예?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얽히고 설키는 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생각을 접으시고, 내가 자존심 좀 상하고, 또 내가 또 하나의 또 오너였는데 맘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번에 9월달쯤에 접으려고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일자리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아지 그거를 잡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은 많이 들어와요. 일은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뭐 남는 게 있어요? 아직 이제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안 해갖고 모르겠어요. 이제 한 이거 한 지가 2주차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가 정답이고요. 모르겠다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계속 시작되는 또 유혹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몸만 힘들어요. 만약에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많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돈을 벌기 전에 본인이 쓰러져요. 남는 것도 없이.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지금도 그 상황이에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나는 옛날 말 많잖아. 응? 그죠? 아 역시나 그랬구나. 차라리 일자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결혼해 30년을 일을 했지만 잘 구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나이도 있고. 그죠? 하지만 차라리 내가 막노동을 하더라도 그게 나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낫지. 자꾸 이 일을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해서 빚만 내면 나중에는 정말로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제 몸 쓰러집니다. 많이 맞아요. 지금 이게 무슨 내가 잘 되려고 일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또 나를 흔들어 대려고 또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련 버리시고 돌아보면 답 나온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나를 돌아보고 내 기분은 어떤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나를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또 앞을 쳐다봤을 때 답이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또 없어. 본인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본인 팔자에도 내가 내 거를 하면 무조건 쓰러져. 본인은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너무 뭐 비군이 사주라고 해서 다 스님 되진 않습니다. 그것이 강한 사주 신기가 있다 해서 다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에 강해 세야 그래 이렇게 무당이 되는 거야. 뭐 무당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본인은 너무 약해. 약하다 못해 비어있단 말이에요. 본인 오너사주가 없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나 사업 한번 해보려고 딱 하잖아요 지인들한테. 그 옆에 있는 지인들도 이럴 거야. 야 너는 그냥 이래. 제 말 틀린 말 아닐 겁니다. 네가 무슨 사업을 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 옷이 있어요. 본인은 또 본인이 공장에서 공장장을 했다 치면 거기서 또 포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죠? 3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닌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거예요. 성실하신 거고. 뭐 사장이 잘났네, 직원이 잘났네가 아니에요. 직원이 있으니까 사장이 있는 거잖아.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자리에서도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장이 돼서, 오너사주가 돼서 1등은 아니더라도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본인 사주는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2인자로서 어느 자리에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도약을 해보고 그래도 내가 우직함과 성실함이 있으니까. 또 지금은 간절함도 있잖아요. 그죠? 간절한 자 못 따라와. 아시죠? 본인 노력다고 간절을 하잖아.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내려놓으시면은 3년 뒤에는 본인한테 기회가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기회도 내가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우직하게 다시 한번 몸을 담글 수 있는 직장 어떤 기인으로 인해서 그 3년의 복도 누리시려면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내년에 내려놓으면 되지 뭐. 그럼 3년 있다가 아니에요. 내년에 내려놓을 생각하면 본인 쓰러져. 머리를 다친단 말이에요.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왜 다치겠습니까? 뭐 넘어져서 다칠 것 같진 않고 모든 스트레스가 본인을 힘들게 할 겁니다. 느는 건 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요? 머리 아프고 늘고 술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가정이 깨지죠. 응? 그렇죠. 지금 맨날 술만 먹고. 예, 지금 맞아요. 지금 그 위치를 살고 계신 건데 여기서 더 높으로 들어가시면은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자식한테는 내가 열심히 해서 갚아주면 되잖아. 그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또 자식인지라. 부모 이해 못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 가정 지키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또 마누라가 반대했다고 해서 내려놓는다고 하면 위로하지 겁박하고 구박하지 않아요? 지금 본인이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것도 하면서 사람을 안 두고 이제 식구들끼리 이렇게 그냥 밥만 먹고 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장 가는 것보다 그냥 딸내미들 나와서 일하고 집사람 일하고 나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그냥 그렇게 지금 계획이야. 사업은 밥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밥만 먹고 살면 좋은데 흩어지면 다 망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알겠어요. 접으세요. 아셨죠? 기회가 3년 뒤에 옵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